조금 더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뉴욕 시장과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왓츠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주말 잘 쉬었죠? 예. 네. 자, 경호용 지표가 결국에 발표가 됐습니다. 지난주에 네, 저희가 한번 내기를 했죠. 네. 고문님은 80만 명 정도, 네. 저는 40만 명 정도. 네.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중간에 딱 균형을 잃었습니다. 56만 명 정도 그렇죠. 이제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, 네. 자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 이게 진짜 해석이 많이 필요하네요. 네. 경제가 강한 반등하고 있는 건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노동시장은 조금 회복세가 더딥니다. 이유로는 뭐냐면 아직도 감염 우려 때문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이번에 뚜렷했고요. 그다음에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보육에 대한 그런 부담. 그다음에 지금 뭐 주당 300불씩 지금 실업 수당 주고 있기 때문에 9월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유휴 노동력이 이제 어떻게 풀리느냐인데 잘 보시면은 유의미한 게 뭐냐면 실업률이 0.3% 정도 지금 줄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5.8%가 나왔습니다. 예. 그러면 왜 실업률 줄고 좋자는가? 실업률은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 실업률이 뭐 적용이 됩니다. 따라서 구직 활동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. 네. 그다음에 고용률이 58% 정도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숫자고요.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.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여율이요. 제가 보기에는 63%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61.6%는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네. 이랬더니 기업들이 구직난에 지금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 실업수당이 끝나는 9월까지는 이 현상이 계속 나오리라 보입니다. 소비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지금 돌아선 그쵸.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고용 시장은 아직도 조금 지쳐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네 옐런이 아주 주말에 굉장히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뭐 진짜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, 또 금리 재무장관이... 얘기하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3%로 했어요. 2021년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최초로 정부 관계자가 말한 숫자입니다. 네. 지금까지는 그냥 시장에서만 얘기하던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제네럴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일시적이다. 이거 뭐 정의한다. 그다음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다들 또 거기에 동조를 해요. 따라서 이게 이제 일시적이다는 것들은 다 뭐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예, 뭐 4월 달에도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게 3.6%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물가 오르는 거는 3%까지 용인을 할 수 있다고 3%까지요? 봤을 때 지금 물가가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뭐 2%대를 지금 용인해 주는 부분들이 3%까지는 용인이 돼야 되는 그러한 세팅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. 옐런은 지금 고용이 지금 뭐 다시 안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기의 어떤 역량을 더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벌써 미국에서는 지금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. 고용 시장이라는 게 재미난 게요. 재정 정책이랑 이런 거에 아무 통화 정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. 그쵸. 그러니까 제넷 예일러는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 빨리 논의라도 하세요. 그래야 이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? 고용하고 통화 정책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6월달, 7월달에 빠르게 갈 일은 아니고요.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봐서 지금 이제 어떤 변동성 차원에서 봤으면 자, 오늘부터 잭슨홀 미팅 사이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하반기를 맞는데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좋습니다.